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방송 설교하려니까 이게 숨가쁘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승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은 일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에게는 부처님이 넘버원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넘버투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넘버투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인 내게 묻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넘버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부처님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어조를 가지고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나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눈이 반짝거렸어요. 이야, 이렇게 말한 목사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내가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콱 하고 다물었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여러분, 그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랬는데. 내가 누굴 따라야 되겠어요? 깨달음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따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귀하게 열려져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생동하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공부자를 진심으로 숭앙합니다. 공자님을 높여서 공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자를 진심으로 숭앙합니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흠과 티극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 나는 이분 뒤따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분 뒤따르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훌륭한 분의 발자취만 따라가도 한편의 드라마가 되고 한편의 인생이 되기에 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만 뒤따라가도 한편의 드라마가 되고 한편의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그런 거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코를 확 하고 비틀었어요. 이 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 하고 비틀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예수님은 이렇게 코를 비틀어서 만져서 느끼는 것만큼 리얼합니다. 당신의 공부자가 이렇게 리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 속에서만 살아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내게 예수님은 이렇게 리얼합니다. 당신의 코를 내가 만졌을 때 당신 촉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얼합니다. 당신의 믿는 공부자는 문헌 속에서만 살아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이렇게 리얼합니까? 내가 물었다니까요. 그분이 교수였는데 내가 코를 비틀었다니까요. 진짜로. 비틀었어요. 내게 예수님은 이렇게 리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분이 넋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내가 아프게도 이걸 이렇게 코 콱 잡아가지고 확 휘틀었거든요. 했는데 여러분 웃지도 않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제게 그렇게 리얼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리얼하십니까?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강림한 메시아를 보므로 너희 귀는 메시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에게 이런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 이런 리얼함이 있어야 돼. 이런 리얼니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생생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맥빠진 길로 이렇게 축 하고 처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리얼리티가 없어서 그래요. 이 리얼리티를 신학적으로 리얼리스라고 합니다. 리얼리스. 진정이라고 그래요. 진정. 이 진정성이 없어서 진정성이에요. 이런 리얼리티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